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. 코리아 FP 김정원 팀장, ISIC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, 관심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. 김정원 팀장님, 어떤 종목 보셨나요? 네, 금일장에서 레드캣 투어 많은 매수세 유입이 됐는데요. 이 부진했던 여행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돼서 빠른 실적 회복이 기대되다 보니까 많은 기대감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기업들의 출장이나 행사 인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4%가 증가했고 이 영업이익 또한도 손익분기점까지 계속 회복했으면서 5월부터는 흑자 기조로 전환돼서 빠른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 레드캣 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B2B 중심의 여행 사업과 자동차 대여 그리고 중고차 매매 등 렌터카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데요. LG나 LX, GS 계열사 중심으로 현대글로비스, 대우건설 등 다수의 거래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5월부터 이 흑자 기조로 전환이 됐고 렌터카 부문 차량 대여 증가 그리고 중고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렌터카 등록 대수가 2019년도 하반기에 2만 대를 넘어섰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. 레드캣 투어의 경우에 전국적인 이런 차량 정비 인프라 확대 그리고 적극적인 차량 관리로 이 B2B 기업 고객 확대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 B2B 중심의 여행 그리고 렌터카 사업의 포트폴리오 구조가 매력적이고 특히 부진했던 여행 부분 회복에 주목이 되다 보니까 오늘 많은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 같고 하반기는 또 이 배당주 상향이 기대가 됩니다. 이 배당주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기가 하반기로 다가오고 있는데 최근 3개년도 주당 배당금도 19년도에 800원, 20년도에 600원, 21년도에 800원을 기록했거든요.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 원가 부담은 리스크 요인이겠지만 올해 이 좋은 실적 분위기가 추가 배당금 상향을 기대하게 하는 종목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호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. 오늘 한 21%까지 슈팅이 나왔다가요. 좀 윗꼬리는 길게 달고 있습니다. 7%대 상승력, 2만 2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죠. 이슬희 전문가님. 네, 동국 SNC고요. 동국 SNC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풍력발전 타워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기후 관련 법안이 뭐 통과되느냐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최근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이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.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현재 켄터키주에서 뭐 최악의 홍수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구온난화가 생각보다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온도가 40도가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국내 역시도 올해에 또 최대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화재 발생 위험도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네,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뭐 이대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구 수명이 굉장히 뭐 짧아진다 뭐 이런 소식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가장 문제는 이제 탄소 배출량입니다. 그래서 이 지구가 좀 안정화가 되려면 지금 탄소 배출량의 한 40% 이상을 감축을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에 따라서 뭐 탄소 배출량을 사실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쪽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풍력에 대한 발전 설비를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동사의 어떤 그런 중장기적 모멘텀은 좀 기정사실화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동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수혜를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.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풍력보다는 원전이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.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또 사고 위험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친환경 에너지 풍력 쪽으로도 옮겨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풍력 쪽은 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,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